저는 지금 이제 보스턴에 돌아와가지고 기숙사에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요즘 못하고 영상을 요즘 못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 컴퓨터가 갑자기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부서진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해봤더니 고치는데 적어도 75만 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새로운 노트북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사러 갑니다. 그럼 우버가 지금 왔다고 했으니까 내려가 봅시다. 저는 치폴레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카메라 퀄리티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애플 스토어 앞에까지는 다 잘 찍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오늘 이번 달이 무슨 뭐 전자제품 고장의 달도 아니고 근데 이거 부리가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부리한테 지금 연락을 해보려고요. 좀 내 카메라 렌즈를 좀 이렇게 물어내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아이폰으로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스 with me. 유후. 잘 섞었어. 맥북 에어. Made in California. 원래 한번 뜯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열려라. 왜 안 열리는 걸까? 됐다.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이거 본체 충전선 충전기 정말 이게 1200불이라니 말이 돼? 저는 8기가바이트 짜리를 샀어요. 원래 아니 128짜리를 샀어요. 원래 내가 쓰던 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맥북 에어 14년도에 샀다가 이번에 18년도 5년 만에 업그레이드 된 이걸 샀습니다. 확실히 가볍네. 어머
이번에 터치. 오! 왜 켜지는 거지, 혼자? 이번에 터치 아이디도 여기 생겨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편집할 때 USB를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번 거에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잭을 이렇게 샀습니다. 요거 하나에 22,000원이에요. 미쳤어. 애플 미쳤어. 이제 모든 거를 다 세트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잼만에서 이제 같이 예능 보고 밥 먹고 막 이러느라 좀 집중하고 좀 조용한 느낌에서 리뷰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한 그래도 사와서 계속 편집하고 막 이러느라 조금 이 컴퓨터를 써봤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터치 아이디가 있어서 진짜 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 되게 편한 것 같고 속도도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그 옛날 맥북, 그 2013년형 맥북보다는 아주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지금 편집도 좀 빨리빨리 할수 있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이 키보드가 이렇게 플랫해요. 그래서 소리도 이렇게 나거든요? 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식이어서 이런 소리가 나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랩탑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원래 쓰던 그런 형식의 키보드를 좀더 좋아하는데 약간 누르는 맛이 있는? 근데 뭐 이것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할때 별로 이렇게 손가락이 힘들지 않고. 네. 또 다른 걸 찾아보자면 일단 화면이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이 트랙패드가 매우 커졌다는 점? 이 트랙패드가 진짜 커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편하고요. 그거 이외로는 좀 다른 점을 솔직히 저는 막 컴퓨터를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랩탑이 빨리빨리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또 소비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다시 고쳐진, 그러니까 새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빨리 여태까지 찍어놓은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자주 못 올렸고 뭐 이렇게 때문에 너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학기도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영상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